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각과 삶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불일치, 일치,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장애고 병입니다. 생각했는데 안 된다, 그렇죠? 젓가락으로 국숫가락을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코로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죠. 장애입니다. 그렇죠? 예. 바지에다가 발을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자꾸 들어간다. 예. 그건 문제죠.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란 그냥 생각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온몸이 마비됐어도 생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꺼풀만 움직여도 대화가 되잖아요. 제가 오랜 시절에 좀 겨울이 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간 지 옛날 생각이 자주 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선잠이 이렇게 깼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모든 교회에 사찰 집사님들이 다 얼굴이 생각났어요. 너무 선명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 청파동에 있는 청파학교에는 신학생 때 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정말 오래됐고. 근데 거기 사찰 집사님도 얼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시절에 양재호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글쎄요 한 20여 년 누우셨나 봐요. 그 부인 권사님이 그냥 그 긴 세월을 수발을 하는 거예요. 다 씻기고 꼼짝을 못하세요. 꼼짝을 말도 잘 못하시고요. 내 표정하고 눈동자하고 그리고 입 약간 달싹거리는 것으로 그 아주 곱게 생기신 김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듣고 다 전해요. 그렇게 이 못 움직이시는 분은요 몇 시간만 그대로 놔두면 다 욕창이 나서
등이 다 썩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돌려주고 씻기고 통풍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김권사님의 덕성도 덕성이려니와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도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지금 중병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의 아니지 생각과 행동의 일치라는 말은 그 자체로 틀렸습니다. 우리는 일치시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고 밥도 먹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맞는다면 뭐가 안 맞는 걸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건강 속에서 사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행동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계속 어긋나게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행동 탓을 하거나 마음 탓을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런 거죠. 생각했는데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몸이 둘인가요? 우리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각각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둘이 살고 있어서 안 된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바로 그것 때문이죠. 어디에서 못 이기는 걸까요?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소스가 있는데 어두움과 그리고 죄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그쪽을 따르는 거죠. 그쪽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옛 주인과 새 주인.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의 마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냥 마음먹은 대로 행했습니다. 즉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던 거죠.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네? 너 내일 올 거야? 갈게. 근데 못 왔어요. 왜? 정말 나는 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못 가게 됐어. 아니죠. 가려고 안 했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가려고 안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알아? 마음이란 그런 기관이거든요.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마음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3의 길은 없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됐고 상황이 이렇고 그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 숨을 상황 따라 쉬나요? 아니죠. 숨은 무조건 쉬어야죠. 지금 물을 안 마시면 이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아요. 상황 따라 마셔요? 아니죠.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않으면 이제 쓰러지는 판이에요. 영양을 섭취해야 되거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안 이루어졌다면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저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내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살던 데서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은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으로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사인해 드리고 예와 아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나의 사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옛 생각대로 아멘 하지만 아멘이 아니에요. 마음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노멘할 이유를 찾아놓는 거예요. 아, 그러려고 했는데요. 아, 그런 이유를 한 만 가지쯤 찾아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만 가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안 하기로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다. 핑계와 구실은 다른 데서 찾고요.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성을 거스려서 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걸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게 모성애 같은 거죠. 자매님들은 내가 엄청 위대하구나 그럴 필요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야는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자식 키우라고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을 거스려 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죽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예. 그걸 마음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요. 특별한 선물이니까. 물론 아빠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마치 그건 본능처럼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운명이에요. 아멘 했으면 본능이야. 그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예? 알터나티브도 없고 카인 아웃백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내 옛사람이 어쨌든 그런 거는 돌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만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큐티 매체쯤 못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반 성도들에게. 제가요 큐티를 어제는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한 며칠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1, 2주, 3주 가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당뇨 수치가 엄청 높아. 나 어제 당뇨약을 안 먹었는데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당뇨약 한 이틀 안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죠. 그래요? 너무 좋으네. 그럼 한 3, 4주 안 먹으면요. 그러다가 죽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루쯤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주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제. 합병증에 뭐. 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이제 관절이고 어디고 썩을 거라고. 썩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휠체어 신세를 지든지 아니면 못 걸어 다니든지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약은 사람들이 안 걸르더라고요. 혈압약 뭐 가끔 걸르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가끔 걸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안 걸러요. 왜냐하면 곧 부메랑이 돼서 몸에 문제가 닥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예, 그건 정말 암처럼 당장 눈앞에서 표가 안 나잖아요. 속으로 진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행하면 어느 순간인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예, 완전히 딴 기관이 되는 거죠. 말씀하고 어긋나게 반응하는, 아멘 했지만 절대로 아멘 하지 않으려는, 큰 질병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한 지 오래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병이 깊은 거예요. 저는 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 제일 중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중병에 시달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의 집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방심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 모든 것에는 다 그렇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그렇든지 하나도 안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번번이.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이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자 가족들은, 또 장로님들은요. 예. 습관적으로 몸은 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계속 멀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예, 그 질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약하대요. 마음에는 오리도되 우리에게 육신이 약하고 행함이 부족하다. 행함이 왜 부족한데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남편들이 바쁘다.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성이 없다.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내들 그렇죠? 예, 그렇대. 이쪽은요? 안 그래?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 정하는 훈련 하는 거예요. 마음 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그게 내 운명이 되는 거야. 운명이. 예. 뭐처럼요? 강아지 밥 주듯이. 고양이 밥 주듯이. 강아지 고양이 밥 주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참 못했다. 그럼 강아지 죽어요. 고양이 죽고요. 근데 밥 안 줘서 고양이, 강아지 죽이는 사람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네요. 아 물론 이상한 파탄자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치고 강아지 고양이 밥 안 줘서 그런 적 못 봤어요. 반드시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의 양식 먹고 며칠 큐티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하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될 겁니다. 어떤 존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얼마나? 전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예배의 주최자가 되든지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물론 초신자 빼고요. 예?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할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방청객으로 있을 때는 예배에 방해가 된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하고 늘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만 다 모이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의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왜냐하면 방청객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방청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야. 블랙홀이 되는 거야. 타다가 꺼져버려가지고 불도 안 붙는 장작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 갖고 뭐 하죠 여러분? 뭐 해요? 그리고 뭐 인생 힘들다, 교회가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지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된 거야. 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장작들하고 같이 섞어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타다 남은 장작만 따로 모아놓으니까 불이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신나를 부어도 안 부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것을 탄식한 겁니다. 어찌할까 범죄한 백성이요. 무슨 입술과 행동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불붙이고 다닌 것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은 거예요. 그리고 불펴가지고 자꾸 번제만 드려요. 번제만. 애꿎은 고기만 구운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무래시는 거예요. 내가 제발 그 번제 연기 좀 피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멀리 해놓고 이유를 삼으면서 자꾸 번제 연기를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고기 굽는 연기만 피어올리는데 그 냄새가 역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병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스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마음의 입을 꽉 철사로 동여매서 마음에서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마음이 훌륭해서 우러났다. 우러나는 게 어디 있어 인간의 마음에. 어디가 우러나요? 정하는 거지. 그죠? 사랑은 우러났대. 근데 저 마음은 왠지 우러나지 않는데. 아니죠. 마음으로 거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니까 내 마음을 정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 마음의 그 결정을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아멘하는 입을 철사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결박당한 거예요. 죄가 내 자아와 결착해가지고 입을 묶어버렸어요. 결정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도 알고 은혜도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됐다. 말씀에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자꾸 거부감이 자꾸 생긴다. 병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협박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순전한 눈물, 순전한 변화, 그리고 마음의 예스, 자원하는 마음, 운명처럼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훌륭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실 사람도 있고 예, 브런치를 드실 분도 계시지만 빵을 한 조각 드시는데 토할 것 같다. 병원 빨리 가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훅 토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식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에서 안 받는 거잖아요. 병원 빨리 가보셔야 돼요. 내시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안 받아. 네? 훅 터해요. 그건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내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전에 괜찮았겠죠. 근데 지금 안 받는다. 그럼 심각해요. 심각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전염병과 같아서 예루살렘에 직업 전교인이 4천 명이었는데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 멀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 그들이 사사건건 반대했어요. 그게 아닐 건데, 그게 아닐 건데. 그러면서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질병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고치실 때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죄. 그죠? 그런 죄를 떼어낼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너를 구속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네 마음으로 정해. 내가 한 것처럼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게 여러분 주문이에요. 주문. 매직 워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려서 내 마음으로는 멀어진 그 완악한 마음을 주여 고쳐주시고 내가 아멘 했으니 그게 운명이 되게 하소서. 누구처럼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새벽 근로자들을 위해서 빵 팔아줘야 되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처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이면은 포장마차 끌고 가더라고. 그죠? 옛날에 철야하고 나오면 또 새벽 기도만 한국에 근로자들 새벽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토스터 파는 그 포장마차들 있잖아요. 그분들 날마다 나와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 자녀 도시락 싸는 엄마처럼 몸이 아프고 어제는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지만 새벽에는 일어나서 그거 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질병이 회복되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고 또 정하여 싸우니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우리의 마음을 쉽고 부드럽게 정하게 합니다. 양육반을 요즘 남녀 제자반, 청년 제자반 세 반을 하고 있는데 나눔이 매일 많이 올라오죠. 50개 이상 올라오는데 100여 개 이상 올라와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또 큐티 그리고 주일 설교가 같이 올라오고요. 또 평일에는 큐티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강의 깨달음과 결단도 올라오고 생활과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매일 100여 개 이상 올라오는데 그 읽어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도 또 주일이니까 주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울다가 웃다가 정말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기만 하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좋은 사람 예수님 만나니 모든 일이 좋기만 하구나 라고 서로들 고백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언제 상황이 우리 받쳐줬던가? 예, 상황은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아니야 라는
구실을 받쳐주는 역할밖에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마음이 정해지니까 상황이 다 도와준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좋다.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결정을 쉬워졌다 그런 거예요. 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주님 만나니까 결정이 쉽다. 예와 아멘이 되는 게 너무 쉽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주님 만나서 믿음 생활은 쉬운 겁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의 리즈 시절? 그럼 지금은 멀어졌나요? 그때는 좋았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그때 뭐가 좋은 겁니까? 쉬웠던 게 좋은 거죠. 쉬웠던 게. 금식해도 너무나 쉽고요. 그리고 철야해도 너무나 쉬웠던 것 아니에요? 몇 시간 못 자고 새벽기도 가는데 뭐 지명방어전 의무가 아니고 천근만근이 아니라 가벼웠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셨으니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주님 탓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이제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명품 명기가 되는 거죠. 멋진 악기가 되고 그리고 고유번호 명품이 되고 어제 지미 카터 얘기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에 지미 카터같이 이름이 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예와 아멘이 되는 것, 실패함이 없는 것, 만선과 꽉 찬 그물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것. 예. 밥하다가도 눈물이 쏟아지고 길을 가다가도 감격이 시도 때도 없이 솟아올라오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 드렸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치유된 거죠. 중병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질병이 사라진 거죠.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될 뻔했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점점 더 순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한 지 오래된 분들은 이 속사람을 잘 건강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늘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늘 순전하게 이해가 되는지를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자꾸 이게 구토증이 나오고 뭔가가 어긋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요. 예, 영적으로 이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굳게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사하는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요. 다시는 그 마음에서 거스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방향으로만 서 있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갑절의 이윤을 남기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뿌리면 거둘 겁니다.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고.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이모작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할 때마다 거두게 될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이슬이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먹으니까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우리를 다시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가슴 벅차게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마귀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실험은 계속됩니다. 복음서는 계속 달리고요. 예수님은 계속 사역할 겁니다. 죄와 질병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은 결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있을 겁니다. 죽은 자는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할 겁니다.
나는 안 되고요. 나는 이게 안 되는데요.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알곡신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보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알곡이었는데 쪽정이가 되어버린 사람 그냥 두고 갈 겁니다. 두고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가족들에게 아 오늘은 예배 간다, 예배 간다, 예배 간다. 그런데 죽으러도 못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우, 쌍. 성질 나서 나도 못 가. 마음 배려가지고 나도 못 가. 아니죠.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우리 옛날 어머니들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 떠난 사람 그냥 놔두고 자기 혼자 달렸습니다. 제가 은혜 밖에 떠나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나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순전하게 주님 따르고 열매 맺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내가 주님께 거스려 놓고 무슨 뭐 고민을 한다 어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음으로 멀어져 있을 때 순전하게 주님 따르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목 잡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떨치고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달리는 자가 되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중풍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예. 바리새인처럼 논쟁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해 주느냐? 뭐니까 사해 주지요. 일어나 가라는 말과 죄를 사해 주 내 죄가 삼 받으니라 하는 말이 뭐가 쉽겠느냐? 둘 다 어렵지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둘 다 하셨죠. 내 죄가 삼을 받았다. 네가 이제는 마음 놓고 예와 아멘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그러니까 힘이 무럭무럭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결정하십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만 가지 핑계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까지 원하셨는가 그런 핑계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물어보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재혜 목사님이 대답을 잘해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죠. Just do it.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면서 자기 연민이 드러나면서 만 가지 이유가 생각나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까? 해야죠. 저보고요? 저보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느냐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거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세례 교인밖에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냐고요. 부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례를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요, 점잖게 다 예수 믿은 엘리트 교회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 부탁 잘못하셨을 줄. 우리는 있는 교인들도 잘 못 살피는데 왜 세신자 타령을 해요? 세신자 타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탁했을 때는 우리 안에 영적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면 갑절의 은을 남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직장에 경쟁이 있는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 전도하다가 잘리는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그죠? 예. 직장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돈 벌고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경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 정할 것만 알려주세요라고 큐티하면서 귀를 기울이면 마음 정할 게 수십 가지가 나와요. 맞죠? 예. 그러면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듯이요? 혈압약 먹듯이. 입 벌리고 집어넣고 물 마시고 삼키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못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루 이틀은 안 죽는다니까. 근데 못했네. 그지만 못하면 큰일 났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돼. 그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긴장해갖고 숨을 안 쉬었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쉬게 될 거니까. 나 숨을 안 쉬었네. 나 그러다가 나 죽어요. 아니요, 안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엔 하고 쉴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다 할 겁니다. 뭐 300교회를 도우라. 우리가 말로만 그랬다면요. 전부 다 기도할 때는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으로 안 정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정말 아직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sounds good이야. 그런 교회는요, 천 명이 있어도 한 명 전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도는 무성한데 실제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누구나 다 중보기도 제목 걸고 기도할 게 기도할 건데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구하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만큼 크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웃을지 모르겠어요. 300교회? 300교회면 우리 구에 있는 교회만큼도 안 되잖아. 그죠? 서초구의 교회 300개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네. 제가 말했죠. 저는 몰입꾼이 아니라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도 시켜서 해야죠. 자기가 응답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려서 타시는 죄가 그 악성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말은 좀 오늘 세게 했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마음을 정한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쉽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